안녕하십니까. 그 오늘 특강을 맡게 된 연세대학교 공문과의 강연화라고 합니다. 오늘 특강의 제목은 그 한국어 교육의 현황 및 한국어 교원 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살펴보시면 이제 크게 두 파트로 제가 나눴는데요. 앞 부분에는 한국어 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뒤에는 그 교원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제가 그 연도별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50년대라는 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1959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9년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라는 곳에서 처음 한국어 교육이 시작했어요. 그때는 24명에 불과했던 거죠. 이때 이제 시작이 돼서 60년대, 70년대, 이제 2000년대네요. 예.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한국어 교육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불과 70년대만 해도 5개 기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80년대 후반에 저희가 그 88올림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뭐 많은 한국어 교육의 붐이 일었고 이제 2000년대에 이르러서 국외 학습자들이 더 증가하면서 지금 현재는 약 120개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0개 기관이라는 것은 이 여기서의 기관은 대학에 있는 기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대학의 부설 기관으로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120개라는 거죠. 굉장히 상당한 숫자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웬만한 대학에서는 지금 현재 부설기관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러한 학습자의 증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0년대는 에 24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이제 학습자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주로 국내 의 상황을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그 다른 특강자 분이 국외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국내 에 지금 체류 중인 외국인이 130만 명이었거든요. 이거는 통계청의 2009년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조금 더 늘었을 수도 있겠죠. 이 13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지금 한국어를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 기관에 나가서 돈을 내고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비정규 기관에뭐 정부나 NGO 단체 후원을 통해서 한국어 학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어 학습에는 기관에는 노출돼 있지 않지만 그냥 이웃집 한국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동자라고 하면 나의 그 직장에 한국인 동료를 통해서. 혹은 매체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정규든 비정규든 배우고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이제 국내에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 숫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물론 정규기관의 학습자보다 비정규기관의 학습자가 훨씬 더 많은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부 부처에서는 점점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 체류자, 여기서 체류자라고 그러는 거는 중기 혹은 장기에 있는 사람을 말하죠 만약에 관광을 왔다가는 사람까지 합치면 이 (130만 명의) 숫자보다 훨씬 많겠지만 지금 이 숫자는 어쨌든 국내에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 부처에서는 지금 일부 정규 기관에서만 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뭔가 더 많은 정치적인 노력을 해서 그~ 비정규 기관 혹은 그 학습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한국어 학습의 범주에 들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한국어 학습자가 이렇게 양적으로만 늘었냐 하면은 양적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유형이 다양화돼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학당가 그러니까 뭐 한국 어학당에서 24명이 학습할 때는 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뭐 직장인이라든지 뭐 기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죠. 주로 직업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학습의 필요성을 느껴서 뭐 배우거나 아니면 일부 주한 미군이 약간 체계적으로 한국 학습의 필요를 느껴서 이제 위탁 교육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학습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뭐, 그, 지금 2009년 통계는 이렇고, 아까 이제 2010년, 11년에는 거의 130만 명에 달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체류자가 급증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가장 큰그 어떤 그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까라고 했을 때, 제 산업 연수생 제도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한국의 이제 경제 구조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로 들어오게 됐고, 물론 이 안에는 불법 체류 노동자와 이제 합법적인 체류 노동자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학습자들이 불법인 범주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합법인 범주가 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2006년에 정부가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불법과 합법이 합쳐져 있지만 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정규적인 학습 어떤 혜택을 받게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불법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그들을 가르칠 의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펼수 없지만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뭐 이들을 위한 그 일단은 선발하기 위한 한어 능력 시험이라든지 들어온 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 부처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공기관 혹은 뭐 NGO 단체들을 그 거쳐서 그런 그런 단체의 힘을 빌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한국 교육에서도 단순히 학습자의 어떤 양적 규모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학습 대상으로서의 중요성이 생겨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들 집단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한국 학습의 혜택은 많이 못 받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에는 다문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다문화는 뭐 멀티컬처럴 혹은 인터컬처럴을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인데, 굉장히 그 다문화 가정이라는 집단이 어,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다 이러면 법적으로 크게 이제 세 가지 범주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그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한 경우죠. 근데 이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정을 이룬 경우에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과 외국인이 결혼을 했는데 이 외국인 부부가 전체가 한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부부나 혹은 뭐 아이가 없더라도 이 부분은 어쨌든 한국 언어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생활에 터져는 한국이 되기 때문에 이들 자체는 두 언어, 즉다 문화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범주는 소위 우리가 세터민이라고 부르는 정식 명칭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인데요. 이들 범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어느 정도 뭐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이들은 사실은 문화적인 차이는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범주에는 이세 가지가 속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주로 그 한국어 학습의 대상이 되는 부류들은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부류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히 이주 여성들이 많이 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한국인 남편과 그~ 외국 여성의 결혼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이 굉장히 많아졌고 반대로 한국 여자가 외국인 남자랑 결혼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만약에 한국 남자가 외국인 여자랑 결혼하는 게 (100이면) (50은) 한국 여자가 외국인 남성이랑 결혼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제결혼이 많이 증가가 된 거죠. 근데 이런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국외로 이주해 살거나 이제 그 국제결혼 통계에만 잡히고, 뭐 사실은 다문화 가정 통계에는 안 잡히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는 언뜻 이제 외국 이주 여성이 한국 남자랑 결혼한 가정만 다문화 가정이라고 떠올리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지금 어떤 그 국제결혼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벌써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의 자녀가 이제 태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문화 가정 수민 이민자 그 국적별 현황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어, 다문화가정의 그, 뭐, 인원은 점점, 점점 늘고 있는데, 이거는 가정수니까 가구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14만 9천, 약간 15만 가정이라고 하면, 사실은 국적 미취득자가 굉장히 그 많고, 국적 취득자는 굉장히 적은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문화가정을 이뤘다고 해도, 국적 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 취득을 하는 단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국적 취득의 어떤 과정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법무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떤 한국어 학습을 거치면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적별 현황을 보면 역시 제일 많은 저 부분이 이제 조선적입니다. 그런데 조선적은 국적은 어쨌든 중국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한족에 해당하는 그냥 중국인이 있고요.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골, 태국, 대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국적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이주 여성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일, 생각보다 또 일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종교적인 이유로 들어온 그런 집단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주 노동자 이제 가보면 제가 크게 한국어 교육에서 그 다문화 관련해서 이렇게 어떤 학습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가장 많은 이주 여성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주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것들이 이제 크게 세 그룹으로 지금 저희가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학습의 대상이 되는 유형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지금 이주 여성 부분은 지난 도표에서 살펴봤고요.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주 노동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 2년간 115%가 증가를 했으니까 이 증가 추세를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2007년 이후에 굉장히 급 상승하는 것을 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국적별로 한번 살펴보면 역시 한국계 중국인이죠. 조선족이라고 해당한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분들이 많습니다. 필리핀 여기까지는 아까 이주 여성의 분포랑 많이 유사하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사실은 이주 여성은 많이 들어왔지 않았지만 노동자 집단이 많은 경우도 많아요. 서 뭐. 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건 네팔 같은 경우, 캄보디아 같은 경우. 아까 몽골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주 여성에도 많았지만, 요런 나라들은 지금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요즘 이루어지는 현상은 이런 남성들이 결국 한국 여자들이랑 결혼하면서 국적 취득을 하게 되는 현상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이주 전에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형국이라고 보면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형태로 왔다가 여기서 그어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 여자를 만나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향후 그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어떤 국적별 추위라든지 출신 그 부모님의 출신 국적별 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한테도 굉장히 익숙지 않은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아까 세 번째 유형이라고 말씀드린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문화가정 자녀는 지금, 뭐, 숫자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10만 명 정도를 넘는데 한번 살펴보면, 어, 우리는 다문화가정 아동, 그러면, 이주 여성이 들어와서 애를 낳았으니까, 취약 전 아동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수 있겠지만, 역시 그렇긴 해요. 그래서 만 6세 미만이 가장 많고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에 추세를 이루고 있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그 학생들도 꽤 많은 숫자가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7천이나 지금 6천에 해당하는 거죠. 이 통계가 이제 통계청 통계가 조금 해마다 늦게 잡히니까 지금 현재 2012년을 사는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쪽도 굉장히 많은 숫자를, 벌써 얘네들이 컸겠죠? 이 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럼 굉장히 많은 그 숫자를 차지한다는 걸알수 있는데, 최근에 또 추세는 뭐냐면, 중도 입국자라는 중도 입국 아동이라는 게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거리를 지나다가, 그~ 청소년들인데 외국인 청소년으로 보이는 애들이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걸 많이 볼수 있을 텐데 이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이주 여성들이 예를 들어 러시아 이주 여성이 한국 남자를 만나서 러시아 계통은 특히 한국의 남 한국 남성들이 러시아에 취업을 했다가 거기 있는 러시아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입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러시아 여자가 먼저 러시아 남자와 낳은 그~ 아이를 그~ 한국 남자랑 재혼을 하면서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어, 부모 중에 하나, 법적 부모 중에 하나는 한국 남편, 뭐, 아버지지만, 실제로 그 학생은 완전히 외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지금 고등, 중고등학교 때 들어왔는데, 사실은 한국어는 전혀 하지 못하는 이런 집단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6세) 미만을 다문화 가정 아동들하고 굉장히 상이한 형국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동들은 어쨌든 부모 중 하나가 외국인이지만 여기서 태어난 경우가 많고 태어나면서 알게 모르게 엄마는 외국인이어서 뭐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의 발음이라 이런 건 다소 원활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이웃집 이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아버지 같은 경우는 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고 외모만 약간 그 정체성 문제가 오히려 있을 뿐이지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동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아무래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이제 엄마한테 양육이 됐을 경우에 뭐 언어적인 숙달도가 미숙해서 나중에 학습 부진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언어적인 문제보다는 그 외의 문제가 많은 데 반해서 이렇게 중도 입국 자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퍼리너 외국인의 그 형국을 보이기 때문에 한국 교육의 어떤 새로운 대상으로서의 그런 어떤 저희가 학술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뭘 보려고 하냐면 토픽 응시자를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외 한국 어 학습자랑 더 관련이 있을 텐데 제가 오늘은 국외 학습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픽 응시자에는 국내에서 보는 사람과 국외에서 보는 사람이 다 섞여 있죠. 이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또 하나의 그 대규모 학습자 집단 중에 하나가 소위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은 학술 용어로 저희가 학문 목적 학습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어, 아까 외국인 노동자가 직업 목적 학습자라고 할수 있고, 이주 여성들이 이주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들은 학문 목적이 되는 거죠. 이 학문 목적 그 유학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어학당, 소위 대학 부설의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약 120개의 대학부설에 어학당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어학당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연세 어학당에 들어와 있는 학생 수는 학기가 1년에 4학기 단위로, 10주 단위로 넘어가는데, 한 학기에 2천명 정도에 달해요. 그러니까 4학기를 거치면 거의 8천명 정도가, 물론 같은 학생이 학기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술적으로 보면 그런 학생이 지금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집단은, 그~ 학부나 대학원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이에요 그니까 러 어~ 학당을 마치고 학부나 대학원을 들어온 유학생이죠 이 숫자도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00명을) 넘는 숫자거든요 그니까 굉장히 많은 학습자들이 이제 들어와 있다고 볼수 있고 특히 이제 지방대에 가면은 지방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학부 자체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규모의 학습자를 데리고 와서 그~ 경영학과에 뭐, 입학을 시키는데 아직 그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니까 전 단계로서 어학당을 보내서 어학당에서 6개월 내지 1년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정규 과정에 입학하는 그런 거죠. 이런 건 조건부 입학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지방에 점점 그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국외 유학생을 이제 데려오려는 노력이 많고 또 하나는 대학의 평가 지표 중에 하나가 국제화라는 지표가 있어요. 모든 대학이 뭐 저희가 타임지에 몇이 몇이 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 연구 능력이나 교육 과정을 평가받기도 하지만 얼마나 국제화를 이뤘냐도 중요한 지표인데 이제 그런 지표 때문이라도 대학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학생들을 이제 외국으로 파견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유학생들이 어학 단위를 다니는 학생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학부나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토픽에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4급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데는 3급이라고 하고도 있지만 지금 교육부가 4급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경쟁이 심한, 들어오기 심한 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 연세대학교 국문과에도 굉장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등급인 6급 자격증이 없으면 뭐 입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픽이라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거든요. 마치 토플에 비슷한 건데 그런 능력 시험 응시자라는 것은 그 유학생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그 어떤 응시자나 합격자의 어떤 그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 숫자의 증가율이 더 중요한 거. 죠 엄청나게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지금 몇 명이다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토픽의 응시자가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얼마나 이제 국외, 특히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든지 토픽이라든지 아니면 그 근로 목적을 대상으로 한 다른 또 한국 능력 시험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응시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미 접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적으로 굉장히 늘어났다. 또 하나는 어떤 유형 군들이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학습자가 다양한 유형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유형 군들은 한국 학습에 있어서 이제 어떤 독특한 따로 접근해야만 할 그런 특성들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소위 대학부설 기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한국어 수업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현재 한 125개에서 이제 그 개설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 뭐 웬만한 대학에는 다 개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지방이나 어디를 내려가 보면 뭐 특정 어떤 지방을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어, 이 지역에도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까라고 의심을 가질 만한 그런 소규모 어떤 지방 도시에도 그 지방 도시에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에는 어김없이 한국어 교육기관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방 곳곳에 한국어 수요가 많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대학부설기관에는 왜 대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자꾸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을까를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 전문 과정 중에 하나로서 한국어 전문 교육 과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한국어라는 거, 한국어 전문 과정이라는 것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떤 한국어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외국에 그어학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주로 어학연수 어디로 가죠? 그렇죠. 국외 대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외 대학의 어학연수 과정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대학에도 한국어 연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유학을 하기 위해서 그 언어 능력을 그, 말하자면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대학 부설기관에서는 이 한국어 전문 과정을 개설하게 돼 있고, 이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학 내 어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첫째,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떤 대학 수학을 지원하겠다. 이제 이거랑 같은 맥락인데, 뭐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입학할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그런 학문을 수학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언어를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그 기본적인 목적에서부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교류의 성격으로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을 국내에 유입하겠다, 뭐, 소위, 인바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우리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교환학생 이런 걸 통해서 국외로 송출하고 있기도 하고요. 받고 보내고 지금 그런 국제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많은 대학에서 뭐, 소위,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이런 것들을 두고 꼭그 대학 안에 있는 학생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대학의 그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그 주변 어떤 대학 주변의 인접 도시에 있는 일반인 대상의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에도 굉장히 힘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하나로 각종 여러 가지 뭐그그 뭐라고 할까 강좌들이 열리는데 그 강좌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어 교육이 열릴 수가 있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서 또 사회교육의 하나로서 한국어 교육을 접근하고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대학 부설 혹은 그 대학 본부의 그런 뭐랄까 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지와 그런 어떤 당위성에 있는 한은 계속되리라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점점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만 가르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대학 외 기관에서도 사실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별로 살펴보면 일단 사설 교육 기관이라고 해서 한 8개 내지 10개의 사설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큰 것은 특정 이름을 걸어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촌 모 지역에 뭐 가로 시작하는 학원이 있는데 그, 거기에 가보면 선생님만 해도 한 30명이 더 넘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대학 구설 기관 외에도 돈을 내고 어떤 사설 학원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대학 기관보다는 사설 교육 기관이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사설 기관 교육 기관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외국인 배울 사람들이 많으면 이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할 텐데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을 텐데 왜못 할까를 생각해보면 대학기관에서 외국인을 받아들일 때는 비자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수 있음에 반해서 사설교육기관은 비자를 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른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할 수는 있지만 외국에서 직접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학습자를 모집하기가 굉장히 뭐 쉽지는 않고 계속 이게 발전돼 나갈 수는 없는 그런 부,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자원봉사단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 대상의 자원봉사단체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요즘은 굉장히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업 정책 중에 하나로 그 그 지방 자, 자치단체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혼 이민자 대상 그 자원봉사단체는 주로 다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고 있는 이것도 한 50개에서 시작하다가 최근에 200개까지 지금 늘고 있는데 각 기관별로 한뭐 10명 내지 15명의 한국어 교사가 있다고 라 하죠.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그 한국어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다가 지금 여성가족부로 넘어왔는데 이제 여성가족부 산하의 단체에서 이런 그 결혼 이민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이제 교사를 양성하고 파견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귀국자녀라고 해서, 근데 이것은 약간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한데,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부모도 한국인인데, 예를 들면 아버지가 중동에 가서 뭐 건설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주해서 5년을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 학생은 언뜻 보면 대화 능력이나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고, 국적도 한국인이고, 부모도 다 한국인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5년 동안의 교육 과정을, 한국 교육 과정을 놓친 거죠. 또 국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강암이다 그거를 뭐 아랍말로는 알지만 한국말로는 화강암이 뭔지 모르는 주요 학습 용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사실 뭐 KSL 과정이라 해서. 그, 미국에는 이런 거, ESL 이라고 많이 개설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외국인이 갑자기 전입해 왔을 때도 문제고,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그 학습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아동들한테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정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뭐, 예를 들면은, 직접 방문을 해서 가르치거나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 안에는 뭐 남성도 있을 수 있고 여성도 있을 수 있고 아동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남편한테 뭐 자기 이주 여성을 직접 가르치는 교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거나 하는 사업까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대학 외에서 한국어 교육이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 교육 정책으로 넘어갔는데요 지금 국내에 외국인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어 교육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를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정책 때문이거든요. 정책이 수립되면 정책에서는 국가에서 돈을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면서 그 예산이 한국 교육에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 활성화될 수가 밖에 없는 거죠 이제 발 빠른 이제 정부의 대처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정책이 세워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예산을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정책이 세워지려면 그 정책이 필요하냐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필요 없으면 할수 없는 거죠. 근데 만약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정책을 수립하게 되고 그러면 그 정책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세우게 되고 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 목표로는 무엇을 삼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책을 기획을 해서 공공부문에서 직접 뭐 지자체라든지 국가부처에서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민간 부분의 도움을 받아서 정책을 정책 대상한테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합당했는지를 평가를 해서 다시 새로운 정책을 세우는데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한국어 교육 정책이 시작이 되고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법령이 마련이 됐어요. 법률까지도 이제 제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법령들이 이제 최근에 굉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혈통주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은 97년이나 2004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본격적으로 그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법률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2000년대 이후고 활발하게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2006년도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3년에 그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하면서 이제 합법적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뭐 처우기본법이라든지 뭐 결혼중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0년 5월에)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최근에 법령들이 만들어지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 설명하게 될 ABT의 약, 약자로 불리는 사통 프로그램, 소위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 과정에 그 국내에 체류하는 많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 국내에 일단 입국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 통합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이 사회 통합 프로그램 중에 안에 교육 과정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많은 법령들이 생겨났지만 그 법령 하에서 구현되고 있는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어 어떤 사람의 통계에 의하면 뒤에 보겠지만 한국어 교육 정책이 100이다. 그러면 이 중에 70% 중에 80%는 언어 문화 정책이고, 그것은 한국어 교육 정책이다. 라는 통계를 정리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문화에 대한 정책 중에 많은 부분이 언어 정책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왜냐면 하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언어 자체가 되지 않으면 일단 굉장히 그 나라에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인 거죠. 음. 그러면 이제 개별 부처별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느냐를 보면 이제 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표시를 해놨는데 교사를 지원해주는 것부터 이제 교재를 개발하는 일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 어떤 부처별로 정부 시책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걸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예를 들면 법무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 안에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업무는 여성가족부로 넘어오기도 했는데 이제 한국어 교육 이라든지 뭐 양육 지원을 하면서 아동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부에서는 주로 그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입학 후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에서 이들을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한국어 교육을 할까를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방과 후 과정이라고 해서 방과 후에 이들을 어떻게 방 지도할 건가 이런 거 안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접목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안정부 같은 경우에는 언어랑 곧바로 연결되는 건 없습니다만 여기에 어떻게 이제 생활 정착을 할까를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 문화부가 이제 한국어 교육의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을 한다거나. 뭐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거나 어떤 다양한 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다 문화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부는 아까 하던 그 복지부의 일부 사업을 지금 받아서 다문화 센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부 같은 경우에도 결혼 이민자의 취업 지원도 하지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교재를 개발하는 사업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식품부도 이제 주로 이주 여성이 이주하는 지역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한국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재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를 관리를 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실시를 하고 이들을 뭐 관리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국어 그 교사 능력 시험이라고 해서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이라고 해서 한국어 교사가 되는 자격증 시험 관리를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중심의 한국어 교육 정책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정책이다라고 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정책이 교육이고요. 교육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한국어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2008년 7월에) 다문화 정책 관련 (10대) 중수점 사업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1번이) 한국어 민 한국 문화에 의해 증진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 다문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부처 차원의 한국어 교육 협의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뭐 전문 교사를 양성한다거나 한국어라든지 한국 문화 를 이해하기 위한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국 교육 강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아까 말씀드린 그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통합을 하기 위해서 뭐그 결혼 이민자와 지금 일반 이민자를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험을 봐서 이렇게 말하자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자격증을 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그냥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 면제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이주 여성들이 여기 와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강 한국어 교육 현황을 좀 길게 살펴봤네요. 한국어 교사를 알아볼 텐데 지금 그 앞에서 설명한 그 현황에 나오는 모든 외국인을 가르치기 위한 한국어 교사가 지금 필요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국내 국외는 물론이지만 국내에서도 한국어 교사의 수요는 매우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어 교사는 어때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흔히 한국어 교사는 한국인이면 다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는 한국어 교사는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입.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국가 차원의 자격증 제도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사는 사실은 뭐 이러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하는 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눈에는 그 한국어 교사가 한국인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벌써 국내에 들어와서 다른 한국인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그, 그들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기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한국어 교사한테 굉장히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교사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돕는 그런 협력자,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뭐그 인식이라든지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 한국어 교육을 뭐 아르바이트 뛰듯이 한다.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가 한국어 교사라는 어떤 가치 부여라든지, 약간은 뭐 어떤 그 한국어 교육이, 에 대한 소명 의식 같은 것들이 없으면 사실 한국어 교사가 그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받는 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생들한테 뭐 선교사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한국어 교육은 이런 소명 의식이 굉장히 교사한테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계속 일대일로 사람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런 적성이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본인이 적성이 없다거나 이런 가치 부여를 하고 있지 않다거나 한다고 하면 오히려 한국어 교사를 하면서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한국어 교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점검하는 것은 길게 가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한국어 교사의 처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여러 명이 나서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한국어 교사는 연우 교사와는 굉장히 직업으로서의 교사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가르치느냐 따라서 이 다문화 사회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 어떤 태도나 이런 걸 말씀드렸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떤 지식적인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한국어 교사한테 어떤 것들을 지금 원하느냐 하면, 어, 표준 발음이라든지, 이런 어휘나 문법이라든지, 뭐 이런 전달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그 어떤 한국어 능력 자체에 대한 요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은 저희가 한국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보는 그 시험 과목이거든요. 아마 그 한국 교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과정에 등록해서 듣게 될때 그것이 양성 과정이든 뭐 사이버 대학이든 아니면 정규 대학원이든 간에 그들이 들어야 와될 지식 내용과 이제 이런 것들을 범주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 영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한국어학 에 보면은 이러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운부터 형태, 통사, 의미, 화용, 그 다음에 한국어 역사, 어문 규범까지도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문과에 들어왔나라고 이렇게 혼동할 만큼 굉장히 많은 지식 영역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가르칠 때 이러한 지식들이 굉장히 효용 가치를 갖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것만 알면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하 일반 언어학적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학습자는 자기 모국어를 벌써 가지고 있는 상태죠.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모국어를 가지고 있고 목표 언어인 한국어를 배우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모국어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 유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언어와 한국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자신의 모국어가 목표 언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떤 도움을 주거나 혹은 어떤 방해를 할까 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언어 습득은 특히 제2 언어 습득 이런 목표 언어 외국어를 습득하는 건 어떤 단계를 거칠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학습하지 않으면 이 성인 학습자가 특히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때 이들이 그 벌써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가 한국어랑 부딪히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문화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언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언어와 문화는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요. 언어 안에 문화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 문화랑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라고 했을 때 한국 교사로서의 기본 소양의 이런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저희가 필요한 영역이 교수 영역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칠까의 부분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발음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문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까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어떻게 구현할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면 교수 방법론이라든지 교재론이라든지 교육과정론이라든지 평가론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교재를 개작을 해서 활용을 할 거냐 어떻게 학습자를 평가할 거냐 또 어떻게 뭐 학습자가 (10시간) 배우고 싶은지 뭐 (20시간) 배우고 싶은지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설계할 거냐 어떤 방법론으로 가르칠 거냐 하는 문제랑 가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사로서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참관이라든지 강의 실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앞서, 앞서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면서 효율적인 교수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한 것들이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학습자들이 있고 학습자들이 다양하고 유형별로 굉장히 많은 한국어 교육의 방향성을 정립을 해야 되고 또 교사로서는 이러한 자질이 필요하고 교사가 또 이러한 자격이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드린 그 교사의 자격이 그러면 어디에 활용이 될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 사실은 그 교사의 그 국내에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 국내 대학 부설기관이라든지 사설기관에 최근에는 문화부에서 반드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뽑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그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두 번째는 다문화 센터는 아직까지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하고는 있지만 있는 사람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면 다문화 센터의 교사가 되는데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향후로는 아마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센터에서 교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회통합 프로그램,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한국어 교사로도 이제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는 아직은 아니지만 KSL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초등학교나 중 중등학교나 고등학교에 올해부터 지금 교육부에서 그 교재를 만들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초등학교에 간호선생님이나 컴퓨터 교사 들어가는 것처럼 다문화가정 아동이나 중도 입국 그 자녀에 대해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르치는 그런 안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사를 뽑는데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국외기는 한데요. 최종학당이라는게전 세계에 지금 향후 200개를 만드는 게 이제 우리나라 그 정부 문화부의 목표인데 그렇게 만들게 될때최종학당 파견에 가장 우선권을 갖는 것이 교사 자격증입니다.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만 그 국제협력단이라고 해서 코이카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했는데 그 코이카 파견될 때도 여러분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자격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교수형 어떤 교수적인 지식을 갖췄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자격증에 대해서 그~ 어떤 자격증의 위상을 알고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상으로 이제 간단하게 전반적인 현상을 살펴봤는데요. 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한국 교사가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에는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이 어떤 일을 얻는다라는 그런 그런 뭐 목적도 있겠지만 그 국가 전체로 본다 그러면 점점 급변하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뭔가 이 다문화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선, 선봉에 서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게 될 분들이 한국 교사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 중에 한국 교사가 되시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고요. 음, 그런 측면에서 강의가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